소신이는 심재철 부 국회의장의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특별히 문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김상곤 교포 장관을 국민의 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놓고 포퓰리즘 전문가이고 좌파 교육감의 마청인 그 김상곤 교포 장관을 임명해서 정말 학생의 유권자와 혁신학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숨을 탈생하고 있는지 정말 개탄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언론도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됩니까? 왜 학교의 전교조 정치인이 개혁되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좌파 교육감들이 또한 17시대 교육감 중에서 14시대를 움켜잡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2018년 6월에 교육감 선거는 너무나 불합적인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교육의 백년 대계를 목표로 삼고 불황한 나라로 정말 굶어가며 사회를 참여를 시키고 정말 교육의 목숨을 걸고 있느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단순간에 교육의 정치가 작용하고 또 전교조가 학교를 망치고 민주주의 경제를 망치고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 마땅히 문재인 정부를 각성하고 탄핵해야 될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반듯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든든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목숨 걸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행한 지금 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서 뛰어서 이 정부를 고발하고 이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낱낱이 키워서 정말 더 잘될 더 불안하고 더 반듯한 나라로 세워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힘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금 부패해지고 그 혼란한 지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교육은 정상적인 걸 알고 계시죠? 정상적이지 아니한 걸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향성 평준화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향성 평준화는 결국 평등이라는 건 무엇을 갖고 옵니까? 인권이라는 미분화에 열정이 저하되고 인재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정치화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자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건전한 국민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형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원합니다. 특보고 특목고 자사고 외고 현존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현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또 한 가지 무상교육의 확대입니다. 여러분 막대한 예산 자원도 없으면서 무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산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또한 수능 적대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교육비가 이걸로 인해서 우려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발력의 상실로 선별이 공정성을 잃어갈 수가 있고 대학 입시 선발에 막대한 자유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수 학생들을 길러나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야 될 것이 이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것이고 이 현 정부는 이것을 뒤집어 놓고 역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혁신학교의 확산입니다. 혁신학교의 확산이 무엇입니까? 전교조 교육입니다. 여러분 혁신학교의 확산으로 학교원장이 혁신화되고 혁신학교 특혜로 일반 학교가 역차별되게 있는 가장 나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교육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적폐라는 미명 아래 그들은 준비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의 깨어있는 정신과
감사합니다.